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연인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인과의 관계에서 큰 진전이 있었나요? 집을 사거나 약혼 반지를 산 건 아니라고요? 아, 연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군요. 이렇게 하면 상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이 극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한 단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 그에 따르는 해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기능을 켜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베터바이 보험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41%가 파트너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아마 나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5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단지 5%만이 그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기술에 더 능통하기 때문에 계좌에 몰래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뢰를 잃기가 더 쉬운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계 설정 및 사생활 존중. 비밀번호나 다른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는 상대가 정말 믿을 만한지를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귄 지 1년이 넘었다고 한들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심하게 다툴 때 혹은 헤어지고 난 후에 상대가 당신의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안 그러지 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지금 사랑에 빠져서 한치 앞을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100%까지는 아니죠. 비록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 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으로는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사귀는 사이라는 것이 각자 사생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독립된 개인이고 연애를 하든 안 하든 자신만의 취미, 관심사 등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과 거짓말을 혼돈하지 마세요. 상대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유명한 인생 상담 코치인 제이미 스키퍼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개인적인 견해나 메시지, 대화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애 여부를 막론하고 말이죠. 또한 제이미는 타인의 사생활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존중하고 당신의 신념이 반드시 그들의 신념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감정적으로든 온라인상으로든 연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라는 거죠. 조종.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왜 이 정보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걸까?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해보세요. 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건가요? 그저 갑자기 이유 없이 결정한 건가요? 두 사람이 매우 가깝고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고 해도 비밀번호까지 알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아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조심하고 있을 뿐이죠. 만약 상대가 비밀번호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자신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조종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다른 더 큰 의미가 있어서라고 해석하고 그 사실을 관계를 위협하는 데 사용하죠. 이런 일이 생긴다면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 방지. 물론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찬란한 무지갯빛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 달 후, 1년 후에는 어떨까요? 당신의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연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연인이 헤어짐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서 자신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대화를 했다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끔찍한 악몽이죠. 자신을 보호하세요. 연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처음에 비밀번호를 만들 때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연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얼마나 쉽게 비밀번호를 추측할 수 있는지 놀랄 겁니다. 결코 추측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만드는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계정만을 위한 비밀번호를 정하세요. 이 비밀번호가 엄청나게 강력한지, 추측하기 어려운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모든 계정에 접근을 실패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은 이메일입니다. 두 번째, 임의로 선택하세요. 무작위로 선택한 단어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안전한 곳에 단어를 반드시 적어두고 잊지 않도록 하세요. 세 번째, 2단계 인증을 활용하세요. 많은 온라인 시스템은 계정의 추가 보호를 위해 두 단계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2단계 인증은 미리 등록한 기기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 다시 말해서 연인의 전화에서 시도하면 거부된다는 거죠. 네 번째,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연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했는데 헤어졌다면 상대가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생기기 전에 즉시 변경하세요.
비밀번호로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해킹 상황을 피하려면 암호를 가끔 변경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비밀번호로 공유한 것 외에도 디지털 세상이 관계를 망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연애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연인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누구를 팔로우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저 살짝 보기만 하려고 했더라도 이건 질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질투심이 폭발하게 되면 그저 팔로워일 뿐이고 아무 일도 없는 사이일 뿐일지라도 당신은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하는 일이죠. 소셜미디어는 또한 과거 연애사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전 애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는 당신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죠. 전 애인의 개인 페이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질투심과 분노를 유발하고 중독성이 있는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고 현재 연인 관계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전 애인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항상 확인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응응,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소셜미디어가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요? 당신이 눈앞의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만약 데이트를 하는 중에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멋진 칵테일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면 데이트에 나간 목적을 완전히 잊고 있는 겁니다. 데이트는 당신과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면 건강한 관계의 필수적인 의식을 놓치고 있는 거죠. 만일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이용하거나 혹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는 괴로운 관계입니다. 염려하는 점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세요. 대화가 열쇠입니다. 연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후회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해서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Thank you.